안녕하세요. 아임닭 이지용트 이슬코치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없이 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번 같이 하러 가보실까요? 자, 먼저 두 다리를 붙이고 서주세요. 두 다리를 붙이고 서서 엉덩이를 먼저 뒤로 쭉 뺐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실 거예요. 무릎을 먼저 접게 되면 무릎이 아프실 수 있거든요. 최대한 엉덩이가 먼저 뒤로,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만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다리를 옆으로 뻗었다가 가지고 오고, 반대쪽 다리도 뻗었다가 가지고 오실 건데, 이 다리를 뻗으실 때 골반이 빠지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같이 딱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속도를 내서 살짝 뛸 거예요. 마시고, 복부에도 긴장을 유지하셔야 돼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면 상체가 이렇게 들렸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상체는 계속 살짝 숙인 상태에서 다리만 왔다 갔다, 쿵쿵 소리 나지 않게, 바닥이 울리지 않게 발가락으로 착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리를 움직여 주실게요.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멈춰주신 다음에 올라오세요. 숨이 엄청 차시지 않나요? 최대한 숨이 턱 끝까지 찰 수 있는 횟수를 가주시면 돼요. 지금 하신 동작은 뭔가 어느 한 군데에 힘이 들어간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 숨이 차는 게 포인트예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우리 골반이 빠지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엉덩이 근육 중에 중둔근이라고 하는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골반 빠지지 않도록 나의 골반이 제자리에서 힘을 쓸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동작은 10번만 하셔도 처음엔 매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체력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쉽고 간단하게 아임닭 이지용트 이슬코치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